집에 충전기 찾아보면요, 마이크로 5핀, 라이트닝, USB-C 타입 아주 한 무더기의 충전기가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알고 있으면 언젠간 쓸모있는 IT 소식 알고 있니의 김수연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의 단일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독자적인 라이트닝 단자를 가지고 있었던 애플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애플은 EU가 원하는 대로 USB-C 타입의 충전 방식을 채택할까요? 그리고 EU는 왜 이 충전 단자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구독하셨어요? 미국 AP통신과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헤드폰 등 스마트 기기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단일화하는 법안 도입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 편의 증대와 전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라고 밝혔는데요. 유럽위원회의 사전 조사에 따르면 연간 폐기되는 충전 케이블만 최대 11,000톤이라고 하죠. 이들은 이용자가 새로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할 때 기존 충전기와 케이블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폐기물을 줄이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전 단자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폐충전기가 환경을 파괴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라는 입장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 사용자들이 새로운 충전기를 구입하느라 쓰는 돈만 한 해에 약 24억 유로, 한국 돈으로는 약 3조 3,052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은 이 USB-C 타입에 대해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2015년 애플은 USB-C 방식을 맥북에 채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아이패드 프로에도 탑재했습니다. 최근 출시한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도 USB-C 방식을 사용했죠. 이렇게 애플은 USB-C 충전 단자를 사용한 제품 라인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아이폰만큼은 라이트닝 단자를 포기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아이폰의 비율은 약 7대 3인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USB-C 타입이 적용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애플 또한 USB-C 표준 법안을 수용할 것이라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듯 애플의 아이패드 제품 관리 책임자인 케이트 맥도널드는 제품 공개 행사 때 USB-C를 탑재한 아이패드 미니가 라이트닝을 탑재한 것보다 10배가량 빠르다. 다른 USB-C 액세서리의 방대한 생태계와도 연결할 수 있다라며 USB-C 타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자기술과 제품 리뷰를 주로 하는 미국 시넷에서는 KT 맥도널드의 발언을 근거로 들어 애플이 아이패드 미니 최신 모델에 USB-C 포트를 탑재하며 칭찬했다. 이는 아이폰에도 USB-C 포트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아이폰까지 USB-C 타입을 선정하게 된다면 전자 폐기물도 줄이고 거기다 충전기에 돈도 덜 쓸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애플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지난 2009년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 노키아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은 모바일 기기의 충전 방식을 통일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는 협약에 따라 마이크로 USB 단자를 거쳐 USB-C 타입을 표준 충전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라이트닝 단자 충전 방식을 고수해 타 업체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유럽위원회의 USB-C 타입 충전 포트 단일화 법안 소식이 들리자 애플은 10억 개가 넘는 제품이 라이트닝 단자로 출하되었다. 애플을 사용하는 수많은 이용자가 규격 변경으로 불편을 느낄 것이다. 전자 폐기물 또한 전례가 없는 양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업계에서 애플의 주장을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주장들은 표면적인 것일 뿐 진짜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건데요.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즈는 애플은 기존 고객이 불편하고 폐충전기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충전 케이블을 비롯한 액세서리로 얻는 수익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애플 유저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안내 문구가 있죠.
애플 인증 충전기를 사용해 주세요. 정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애플이 인증한 액세서리에는 모두 MFI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폰과 호환되는 액세서리를 만들고 싶다면 호환 액세서리에 MFI 프로그램을 깔고 애플의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애플은 이 MFI 프로그램으로 서드파티 제조사들을 관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애플은 MFI 프로그램을 설치했어도 때에 따라 인증을 내주지 않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년에 99달러의 프로그램 라이센스 비용도 받고 있죠. 따라서 USB-C 충전기가 표준이 된다면 MFI 프로그램을 통해 애플이 그동안 얻어왔던 부수적 이익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애플이 유럽위원회에 USB-C 타입의 충전 방식 표준화 법안에 빈틈을 파고들어 아이폰에 무선 충전 기능만 탑재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될 충전 단자 단일화 법안의 경우 한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법안이 유선과 무선이 아닌 유선 충전 방식에만 적용된다는 점이죠. 즉, 애플이 아이폰을 전면 무선 충전 방식으로 바꿀 경우엔 USB-C 단자를 탑재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에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밍치권은 애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라이트닝 포트를 제거할 계획은 없다며 바로 무선 충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긴 한데 애플이 상용화하려는 무선 충전 기술은 안정화 단계일까요?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3 모델은 무선 충전기인 치 충전기로 최대 7.5W, 맥세이프로는 최대 15W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선 충전은 20W로 고속 충전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무선 충전 방식은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 사용자들에겐 불편하다라는 평만 들었죠. 2017년 애플은 아이폰, 애플워치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에어파워라는 무선 충전 기기를 출시하려다 돌연 취소한 전적도 있는데요. 무선 충전 기술은 아직 소비자들의 기대 대비 만족스러운 수준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아이폰에 무선 충전만 탑재시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전기, 케이블 모두 스마트폰 액세서리 관련 사업이잖아요. 서드파티 업체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 유럽위원회는 내년 중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업체에는 2년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중반부터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유예기간을 통해 서드파티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후에 유선 충전 표준화 법안과 이에 따른 애플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애플이 법안 도입 후 유예 기간 동안 아이폰의 유선 충전 포트를 없애고 오로지 무선 충전 방식으로 바꾼다 해도 이후와 한 차례 더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선 충전 표준화 방식에도 손을 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애플이 어떤 충전 방식을 채택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환경을 위해서는 USB-C 타입을 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무선 충전을 채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여러분들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고 있으면 언젠가 쓸모있는 IT 소식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세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람에도 꼭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